안녕하세요. 10월 20일 화요 성공스쿨 오늘 강의를 맡은 샤론루즈 마스터 이정희입니다. 네, 제가 소개하고 제가 박수 쳐요. 하지만 또 지금 이 시간에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속에서 또 응원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지금 제 배경에는 풍신연등, 우리 오늘 석세스에서 회장님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바람이 불어도 가야 한다. 강하게 외치고 계시죠. 그거에 대한 사자성어로 바람이 거셀수록 연은 더 높이 난다. 그 사자성어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모두들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지만 이 사자성어처럼 어디선가 개미같이 본인의 일을 묵묵히 하고 계시는 우리 사업자분들,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우리의 스폰서님들, 모든 애터미인들을 위하여 오늘 이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은요, 성공 시스템 가이드북의 첫 번째 시간이죠. 항상 저희가 성공의 방법은 성공의 8단계의 방향대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애터미 사업은 사실은 쉽고 간단하다. 세븐 코어, 요게 이제 책 읽기를 또 따로 두면 에이 코어, 저희의 성공 습관이라고 하는데, 이 8가지를 충실히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성공한다. 시간의 그러한 차이들만 있을 뿐, 애터미 사업을 하는 한 성공의 8단계 방향으로 A 코어대로 진행을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게 불문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A 코어대로 하는데 성공의 8단계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 진행이 안 된다면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 중에서 첫 번째, 오늘의 첫 번째 순서는 100% 제품 애용입니다. 저희가 옷을 입을 때도 와이셔츠의 단추 하나를 잘못 끼게 되면 두 번째 단추에서 일곱 번째 단추를 다 채우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성공의 8단계에서 아무리 사업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본인의 꿈과 목표가 정확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업을 포기하기가 쉽게 될 정도로 모든 것들이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그럼 모든 습관 중에서도 이 습관이 제대로면 50%는 다한 거라고 한 습관이 바로 첫 번째 습관이 될수 있겠는데요. 그게 바로 100% 제품 애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제가 맡은 부분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100% 제품 써라잖아요. 그리고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잘 쓰고 있다. 이 정도는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100% 제품 애용에 대한 것들을 남이 아니라 이건 나를 점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이 의미가 애터미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한번 새겨보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00% 제품 애용에 시스템 가이드북 책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분당탑의 시스템 가이드북 책자의 제품 애용 부분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나한테 먼저 팔아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전에 한 80대 분이 팀장을 가신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시니까 그분이 그러잖아요. 아, 저는 저한테 팔아요 하면서 아침에 해모임 먹고 홍삼단 먹고요. 점심 되면은 유산균 먹고 뭐, 쉐이크 먹고요. 저녁 되면 뭐 먹고요? 뭐 먹고요? 예. 정말 본인한테 파시는 분이죠. 그 얘기 영상을 보고 모두가 빵 터졌는데, 그 80대 분도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일하게 이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낀 애용자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품 애용은 내가 다 하고 있다 생각하더라도 오늘 저희 시스템 가이드북에 있는 이 항목들을 한번 보시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체크를 보시고, 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완벽하다. 그럼 완벽한 애용자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일단 나한테 먼저 팔아라고 했을 때, 여기 어떻게 보면은 먼저 파는 게, 저희가 지금 신제품 요번에 뭐또 타트 체리 또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한 신제품에 대한 모든 거, 그다음에 요번에 새로 나왔던 시너지 앰플, 또 스킨 부스터, 그다음에 머리 헤어 케어에 관련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단백질 트리트먼트 뭐 이러한 것들을 지금 다 먼저 쓰고 계신지 한번 본인한테 한번 질문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가장 빨리 사는 뉴스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요, 그리고 요새 성공했다 그러는 스타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그이 성공의 집단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정말 10% 20%더라고요. 그뭐 BTS나 그 유명한 그 스타들을 봐도 그 팬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팬층을 제가 살펴보니까 거기에서도 그 팬을 이끄는 그 팬의 리더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몇 명이 예, 그 사람들 그몇 명이 팬십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애터미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긴 하지만 그 소비자를 움직이는 사업자가 가장 먼저 선점해야 되는 애용자인 건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나에 의해서 10명의 20명의 소비자가 따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먼저 파는 거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먼저 제일 써봐야 된다. 이게 이제 불문율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현재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내가 애용을 하고 있는가 한번 최근에 나온 신제품들을 한번 체크해서 본인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생템이 30가지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희가 요새 매터미 하냐 뭐 이런 거그 회사에서도 이벤트로 인스타에서 했어요. 그래서 저희 노하은 팀장님이 198터미로 1등 하셨잖아요. 하루 동안 쓰시는 게 198터미 굉장하죠. 그러니까 저도 기록을 해봤더니 한 70터미, 80터미는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날은 또더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식으로 본인이 저희가 예전에 이제 카탈로그를 가지고 소비자를 만났을 때뭘 말해야 될지 모르면 아, 여기에 애터미 제품 써본 거 있으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니면 앞으로 애터미 제품 중에서 들어보신 것 중에 써보고 싶은 것도 좀 체크해 보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라 그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나눌 얘기가 있고 들어줄 얘기가 있으려면 반드시 내가 써야 쓰고 있는 제품이 있어야지 소재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인생템이 반드시 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시스템 가이드북에 본인의 인생템에 대해서 그 성분이라든가 아니면 특징이라든가 왜 좋았는지를 다 써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저희 시스템 가이드북만 제대로 가지고 필기를 하시면 정말 내가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이런 점은 굉장히 취약하구나를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제품과 가격 성분을 비교하는 거 이것도 필요하죠.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막 이제 다단계에 대해서 험담하는 그런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다단계에서 뭐 쿠팡처럼 이렇게 일반적인 제품을 파느냐 하면서 그런 거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 거 있으면 내가 해보겠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시비를 걸던데, 아, 그때 여기 있어요 하고 정말 내보낼 수 있는 게 우리 애터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을 그 부서뜨리려면, 아, 애터미가 쿠팡이나 지금 다른 유통에서 파는 거와 동일한 제품일 때, 예, 동일 성분일 때 가격이 1,000원이라도 싸다는 거를 보여줄 근거 자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본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도 좀 필요하고 또 비교 성분표나 이러한 것들이 자료상으로 저희 분당탑에서 강의할 때도 많은 리더분들이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정보를 전달할 때니까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다가 그러한 것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누가 질문을 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고 비교를 해놓은 것들을 다 캡처를 떠났다가 보내주시는 것도 사업에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성비 비교로 사업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들. 그게 남이 아니라 일단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진실과 감동이 전달되고, 그리고 그 수많은 제품 중에, 지금 애터미 몰에서 파는 거는 이제 450종이 넘고, 아자몰에서 파는 것도 2만 가지가 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정말 내가 써보고 좋은 제품만 전달하는 게 사람의 마음이고, 그게 나의 주력 제품이고, 그게 나의 매출의 주력 상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많이 써보는 게 중요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터미 사업하면서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제품을 안 쓰면서 사업 열심히 하는 분들 있으시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오프라인 미팅에 있을 때는 PB는 안 올라오고 본인 제품도 쓰지는 않는데 미팅은 열심히 참석하세요. 예, 그런 분들 끝까지 사업하시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네, 절대 없습니다. 근데 차라리 미팅은 안 나오더라도 제품은 열심히 썼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그 애터미 몰에서 관심을 가지고 제품 주문을 하는 소비자가 전환이 되는 경우는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애용은 진짜 우리가 그 애터미를 통해서 시스템 소두, 그리고 디지털 빌딩을 세우는 거라고 할때 가장 기초 공사.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가장 제1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 내용을 단순하게, 아, 나 그냥 애터미 제품 대부분 쓰고 있어.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몇 터미 하는지, 정말 나는 15일 동안, 30일 동안 내가 우리 집 가정에서 일으키는 매출은 얼마인지, 그래야지 그게 복제 모델이 되잖아요. 30만 PB가 복제 모델이 되는 거랑 10만 PB가 복제 모델이 되는 거랑 그 속도랑 폭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내가 먼저 정확한 복제 모델, 나한테 무리 없는 복제 모델을 했을 때 그게 나의 파트너들한테, 나의 조직에 퍼져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복제 모델이 되어 있는가를 바로미터로 했을 때 바로 이 제품 내용을 수치들을 본인을 점검하는 표로 정확하게 이용을 해보시면 된다. 그래서 내가 몇 터미를 하고 있는가, 내가 몇 PB를 하고 있는가, 내가 신제품을 써보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정말 좋은 사업자라 그러면 신제품 정보를 누구보다도 빨리 받아보고 누구보다도 빨리 SNS로 전달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는 것도 사업자라면 욕심을 내보아야 될 상황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성공자는 제품 애용자다. 이건 불문율이죠. 그래서 기존에 내 집에서 쓰던 제품과 애터미 제품을 비교 분석해서 쓰는 이러한 것들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 제품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마케팅 플랜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소비자들을 만날 때는 이제 예전에는 사실 그 애터미에 대한 편견이 더 심했으니까 뭐 피라미드와 애터미와의 차이점, 그다음에 지금 현실 점검 이런 부분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보상 플랜은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만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뭐 지난주에 매경에서 애터미를 특집으로 다룰 정도로 다큐멘터리가 나오고 또 시장의 상황도 아, 애터미는 좋고 싸라는 게 일반화돼 있고 그리고 그 지금의 코로나 환경에 중산층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좋은 게 없을까? 옛날보다는 찾고 계획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졌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환경이 변해졌기 때문에 돈벌 궁리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상 플랜, 네가 물건만 쓰더라도 너한테 어떻게 이득이 되는지를 정확히 보여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뭐 다단계니 뭐니 이런 차이점을 애터미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야 애터미 쇼핑몰이 코스트코나 이마트에서 쓰는 거보다 너한테 어떤 혜택을 줄지 그거를 정확하게 피력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차피 쓸 생필품 애터미 쇼핑몰로 전환이 될때 보통의 쇼핑몰에서 어쨌든 0.1%, 0.5%가 캐시백 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예전에 사업 설명에서 그랬잖아요. 1년 12달 써갖고 1,000만 원 정도를 마트에서 지출해봤자 만 원도 안 되는 돈이 캐시백 돼서 들어온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10년 이마트 했어요. 10년 롯데마트 다녔어요. 근데 2만 원, 3만 원이라도 통장에서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질문 많이 해요. 뭐 없다고 다 도리지를 치거든요. 그럼 만약에 애터미에서 바꿨을 때 캐시백이 들어오면은 어떠시겠어요? 라고 우리는 질문을 많이 해야 되죠. 그렇게 질문해도 좋겠죠. 그럼 그 좋은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는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화두를 어차피 쓸 생필품이라 그러잖아요. 쓰는 거예요. 이 쓴다는 거가 애터미의 첫 번째 제품 애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품 애용이 애터미 사업에 있어서 그 마케팅 플랜에서의 그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잠깐 이게 차트가 좀 넘어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지금 한 3만 가지를 모든 거 씻고 먹고 자고 입을 때 본인한테 충분히 발생하는 포인트가 30만 포인트 정도 된다는 거를 이제 소비자로부터 이제 인식을 시켜줄 거거든요. 이제 전 차트에서 제가 이제 앙케트를 통해서 인식을 시켜줄 건데 여기 보세요. 애터미로 소비자로 회원가입을 할때 무료 회원입니다. 유집이 없습니다. 무한 누적입니다. 무한 공유됩니다. 이걸 저희가 마케팅 플랜 속에서 설명을 해요. 근데 무료 회원이고 유지가 없고 무한히 누적되고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단계에서 있었던 추천 수단 가입비 유지비가 저희 없어요.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제품 애용입니다. 저는 애터미의 제품 애용이 가입비, 유지비, 추천수당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만들어지는 건 없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진짜 물건도 안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제 계보도만
살펴봐도 한숨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이 라인에서는 PB가 이것뿐이 안 올라오나. 그거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료 회원, 무한 누적 이거 다 알면서 가입은 했는데 예, 어차피 쓸 생필품을 이쪽에서 안 쓰는 거거든요. 그 의미가 네가 비록 무료 회원이고 유지도 없고 무료로 가입을 하지만 네가 어차피 쓸 생필품, 제품 애용을 하기만 한다면 후원수당, 추천수당, 가입비, 유지비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보상으로 받을 거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 애용하는 이첫 단계는 다단계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다 있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근거예요. 예, 유일한 바탕이고. 그래서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분들 나는 쓸거 없으니까 나는 기껏해서 1인 가족 쓸수 있는 게 5만 PB다. 그럼 그걸로 복제되겠죠? 그게 아니라 10만 PB, 30만 PB로 복제를 하려면 내가 50터미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100터미, 200터미가 되는 사람으로 그 복제 모델을 가져가야 된다고요. 그 할머니가 남한테 팔기보다 나한테 팔았어요라고 하잖아요. 나한테 철저히 파는 사람으로 복제 모델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입비, 유지비, 추천수당입니다. 그걸 할수 있는 사람, 남한테 가입비, 유지비, 추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내가 정확한 복제 모델이 돼서 나로부터 추천수당과 가입비와 유지비와 후원수당을 받게끔 모델링을 할수 있다 그러면 할수 있는 사람이 많다고요.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나도 제대로 안 쓰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제품 애용에 대한 것들은 우리의 모든 마케팅의 근간, 예, 그 바탕을 마련해 줄수 있는 그첫 번째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거 하시지 말고 지금은 예, 코로나에 다들 지금 기부업되어 있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열심히 사업하시다가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분들이 유일하게 애터미를 잡고 있으려면 이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거에 지금 본인이 놀고 있어도 어쨌든 달린 회원들로 통해서 예, 이 연금성 소득이 나오게 하려면 내가 할 일, 어차피 쓸 생필품, 예, 귀찮다고 다른 데 가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리스크가 없다면 정확하게 써주는 거, 그 작업들이 가장 중요한 근간이고 기초 공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앞부분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제 소비자를 만났어요. 예, 소비자를 만나서 이제 그 컨택을 하는 장면을 내가 제품 애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피드백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쓸 생필품 이렇게 바뀔 때 애터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왜 소비자에서 우리가 애용자로, 사업자로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이제 그 애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소비자한테 애터미 아십니까? 예, 아니요. 사용한 적 있어요? 예, 아니요. 회원가입돼 있어요? 예, 아니요. 이러한 설문지를 마친 다음에 이게 제가 어제 받은 거예요. 어제 수원에 가서 예, 한 소비자로부터 그분도 애터미에 대해서 제품 쓴게 치약 하나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애터미가 아니라 본인이 지금 쓰고 있는 생필품을 다 체크를 해보세요 했더니 다 체크를 하신 거예요. 다 체크를 해보셔갖고 제가 포인트 합계를 내니까 거의 그, 물론 화장품 같은 경우는 한세달 정도 쓰지만, 그한 달만이면 딱딱 떨어지는 것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인트 합계를 내니까 40만 포인트가 넘어요. 그럼 이거 12개월로 환산을 하게 되면 거의 51만 예, 5천 PB가 발생을 했다라는 말이죠. 근데 51만 5천 PB라는 게, 아, 515만 PB네요. 그럼 이 515만 PB를 캐시백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저금 애터미가 만약에 본인 차 있고 이 왼쪽에 PB가 있다면 소비자로서 30만 포인트를 충당하면서 받아갈 수 있는 캐시백이 6%에서 8% 정도까지 캐시백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가장 최소로 잡아서 500만 원에 대한 예, 캐시백만 쳐도 5, 6에 30에서 30만 정도를 1년이면 받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분한테, 아, 그동안 이 정도를 지출하시면서, 1년에 30만 원 정도를 통장으로 받아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예,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당연히 없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나갑니다. 그럼 당신이 쓰던 칫솔 치약이 만약에 애터미에서 가격도 비슷한데, 품질이 더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한번 애터미로 쇼핑몰을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했을 때 물어봤을 때 예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예, 그럼 그 예스라고 답변하신 분들한테 이제 제품에 대한 예, 가격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면은 이 사람들이 한번 써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비타민, 종합 비타민도 드신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을 비교를 하게 보면, 우리가 물론 아메이나 다른 종합 비타민도 많이 드시고 있지만, 보통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트나 인터넷에서 구매하잖아요. 그때 가장 이제 많이 드시는 게그전 세계 판매량에서 1위 센츄룸 많이 드신단 말이에요. 그럼 센츄룸, 아메이랑 비교하는 건 여러 번 해봤으니까 센츄룸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센츄룸 같은 경우는 거의 100% 합성 비타민입니다. 가격이 싼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애터미가 합성 비타민인가요? 물론 100% 합성은 아니지만 천연 원료에 그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부분 얼마나 많은 천연 원료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이제 좋은 비타민의 측정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아메이는 천연 원료가 19가지가 들어갔고 또 애터미도 27가지 정도의 천연 원료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 추출물이라고 하는 것들, 그거는 이제 구분하는 거 제가 그 교육을 할때 많이 알려드렸어요. 뭐 지인산 나트륨, 뭐그 화학명 같은 것들로 기록이 아스코르분산 이런 식으로 화학명으로 기록이 돼 있으면 합성이 많이 들어간 거고, 예, 뭐 치커리 추출물, 콜라겐, 석류 농축액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으로 들어가면 예, 그 천연이 함유가 된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센츄룸은 단한 개도 없습니다. 다 합성으로만 들어갔어요. 합성명으로만 이루어졌는데 이게 그 50일 먹는 금액이 그한정 이렇게 해서 예, 이게 48,000원이란 말이에요. 한달한반 정도 드시는 게. 근데 지금 애터미 께 보면은 두 달분이 35,000원이에요. 그럼 한 달분으로 쪼개면 얼마인가요? 예, 17,500원이죠. 예, 그렇게 봤을 때 비교를 하시더라도 기존에 들고 드시고 계시는 합성 비타민보다도 오히려 가격을 저렴하게 먹으면서, 그렇다고 비타민에 대한 함량이 모자란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기 표시된 23개 중에서 4가지만 센츄룸이 많고 나머지 19가지는 다 애터미가 함량이 많습니다. 함량이 많으면서 가격이 싸면서 그리고 천연물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서 어느 걸 선택할까요? 예,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멀티비타민을 먹어보지도 않고 얘기가 나가겠냐고요. 그때 누군가, 아, 나는 비타민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져서, 그 말에 답변을 해줄 수가 있겠냐고요. 애터미 비타민을 먹어봤어야지 그 모든 질문에 대한 얘기가 진정성이 더해지고 경험이 더해져서 확신으로 그 사람들한테 권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 그래서 저희 시스템 가이드북에 보면은 나의 애터미 인생템에 대해서 이렇게 반드시 기록을 할수 있게 돼 있고, 또 비교 성분, 그 저희가 앞부분에 대해서 그 본인이 쓰고 있는 제품과 기존의 제품에 대한 것들을 가성비를 내보면서 본인이 확신을 얻으라고 돼 있잖아요. 이건 제가 이제 저희 파트너분이 잘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이분은 기존에 이제 아메이 거를 많이 사용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걸 정리하면서 타사의 제품과 애터미가 차이점을 본인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싼데 좋다, 이거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냥 경험에서 느낌으로도 알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번 뒤에 전성분도 비교하고 그람수도 비교하고 이렇게 되면서, 야, 정말 애터미가 성분도 이렇고 중량도 많은데 제품의 가격 또한 너무나도 좋구나. 여기 한 가지 볼게요. 폼클렌징만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폼클렌징만 해도 그 주요 성분에 대해서는 아메이 거 같은 경우는 글리세린이랑 뭐 들깨 추출물 뭐 이러한 것들 약간의 천연물 들어갔고, 애터미 또한 베타클로탄이나 상황수 뭐 이러한 것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 원료값이나 이런 게 비교는 안 되니까, 아, 성분이 일종의 천연 허브랑 해서 다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격 볼게요. 가격 49,000원 대 8,000원. 예, 비교가 그냥 확 되죠. 거기다 그람수 볼게요. 125g과 150g입니다. 그람수도 많은데 가격도 싸요. 예, 요럴 때는 본인이 이제 사용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정말 가격이 싼데 좋은 건지, 아니면은 타사 거는 가격도 비싸고 품질도 그런 건지, 그거가 본인이 사용을 해봤어요. 본인을 사용을 해봤더니, 아, 기존에 쓰던 거는 그래 뭐 나쁘지는 않았는데 애터미 거 써보니까 가격이 저렴한데 세안 후에 얼굴 당김까지 없더라. 그래서 그리고 아주 작은 양만 써도 거품이 엄청 잘 나더라. 이런 걸 본인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부터 49,000원짜리 쓰겠냐고요. 8,000원짜리 쓰는 거죠. 그럼 그 다음 거도 예, 또
그 다음 제품도 세제도 비교해 봤더니 어떤 건 11,000원인데 애터미 거 주방 세제는 6,800원이고 그리고 가성비랑 품질 비교해 봤더니 타사 거는 2종이고 애터미 건 1종이라서 야채랑 과일도 씻을 수가 있고 이러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 가이드북에 그냥 칸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예, 이거를 정리하면서요. 힘이 생겨요. 고객 한 명을 만나더라도 그냥 그거 애터미 거 가격 싸고 좋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보태거나 질문을 했을 때 정리가 돼서 얘기가 확 나간다고요. 근데 그걸 그 사람이 딱 받으면서 꽂히게 되면 그래? 그런 게 있었어? 하고선 제품에 대한 구매나 호감으로 확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아는 만큼 힘입니다. 물론 회장님이 제품 공부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모든 소비자들이 기본적인 지식들이나 이런 게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반 전문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제품 애용을 근간으로 해서 고객들을 이마트 다니고 쿠팡 다니고 네이버 다니던 고객들을 애터미로 끌어당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애터미적인 것들이 어느 것들이 경쟁력이 있는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말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가이드북에 비교 설명 나와 있는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다. 꼭 정리를 해보셔서 이 제품 애용에 대한, 그러니까 나를 먼저 갖추는 게 굉장히 큰 힘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이 소비를 하게 되면 본인이 복제 모델, 우리가 기본 모델을 30만 포인트, 나의 복제 모델 30만 포인트, 소비자 관리 모델 30만 포인트에서 60만 포인트를 복제 모델 하는 거를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30만 포인트 되는 거서부터 삐그덕거려요. 그거부터 부실해요. 예, 복제가 힘듭니다. 60만 PB를 복제한다는 게요, 엄청 어려운 일로 느껴져요. 근데 내가 자고 먹고 쓰고 먹고 이 모든 것들을 해서 아까 그 소비자처럼 체크를 해봤더니 30만 포인트가 아니라 47만 포인트 이렇게 일어난다. 그분은 사업도 아닌데 본인 거 그냥 소비하는 것만 체크해도 애터미에서 일어날 수 있는 PB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될때이 복제 모델을 할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거거든요. 제가 제품 애용이 무료 회원 유지비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포하는 강력한 모든 수당을 주는 근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복제가 안돼 나가면 후원 수당도 어렵고요. 직급 수당은 물론 머나 먼 일이고요. 예, 그리고 나의 그첫 번째 매출로 매칭을 해갖고 소비자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권유하기도 자신이 없게 됩니다. 예, 정확하게 네가 쓸 생필품만 바꿔서 네가 6만 원을 쿠팡에서 못 가져가던 거, 이마트에서 못 가져가던 돈을 애터미에서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해주려면 내가 나 같은 소비자만 만들어줘도 이 사업이 확산이 된다는 강력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그건 어디서 온다? 제품 애용. 정확한 30만 포인트를 복제를 할수 있게 되는 그런 완벽한 애용자 모델에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복제 모델을 정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첫 단추를 정확하게 끼워야 되고, 그거의 시작이 제품 애용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신제품이 나왔잖아요. 시너지 앰플, 아마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스킨 부스터랑 이제 제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이 이래서 이렇게 보이게 되면 이게 아마 처음 쓰셨던 분들은 굉장히 그 시행착오도 거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제 파트너 한 분은 이거를 그냥 뚜껑을 눌러서 해야 되는데 이 뚜껑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이걸 다 버리시고 스포이드를 바로 끼우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뚜껑 쓰레기통에서 또 찾아와서 다시 끼셨다고. 근데 그것도 본인이 썼으니까는 경험을 해보는 거죠. 써보지 않았는데 누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스포이드도 반드시 요거 구멍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너지 앰플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어떤 분이 그래요. 스킨 부스터를 쓸 필요가 있겠냐. 쏙쏙 들어가던데. 그래서 여쭤봤더니 그동안 피부 관리를 하셨던 분이 아니고 기존에 앰플이나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해서 썼던 그러한 그 노화가 시작된 나이대가 아니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먼저 저희 4종 크림 그다음에 저희 앰플이랑 같이 겸용해서 이제 쓰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 회사에서 계속 시너지 앰플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속 특집으로 그 세미나 때마다 그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데일리로 그 페임이나 앱솔루트를 쓴다 그러면 그게 그냥 매일 먹는 밥이라 그러면
예, 가끔가다 보약을 환절기 때마다 한 번씩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스페셜 케어 시너지 앰플입니다. 그래서 노화가 시작된 분들이 저희의 타겟이긴 하지만 뭔가 피부에 대한 고민이 있어갖고 아 뭔가 진짜 몸도 으슬해갖고 보약 한첩 쥐어 먹어야 되는데 아 피부도 좀 이런데 피부과 다니면서 얼굴 그거 하기는 어렵고 뭔가 조금 획기적으로 좀 바꿔볼 수 없을까 이런 분들한테 집중 케어로 예, 4주 안에 미라클한 변화를 경험해 볼수 있어요 하고 확 밀어버릴 수 있는 제품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려면은 본인의 얼굴이 먼저 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새 막 자는 시간도 저도 맨날 너무 늦게 자갖고 자는 시간 같은 것들을 조정을 해보려고 이 앰플 프로그램 쓰는 기간만이라도 이거를 밀고선 다녀야 되는데 제 얼굴이 말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와 지금 이제 이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도 쓰는 방법들이 이제 아주 간단하지만 직접 써보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저희 그때 다른 사람한테 해줄 때 이렇게 손목을 대야지 안 그러면은 이 요기에서 가지고 있는 일렉트로 그 기술 있잖아요. 그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본인이 직접 써야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새 나오고 있는 특별한 이러한 제품들이 제품 애용이 안 되면은 절대로 전달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일단 정확하게 써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지금 이 스킨 부스터도 보시게 되면 써보신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임플란트 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그다음에 이제 목 같은 데도 사용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데 목젖이 있는 이 중앙은 또 사용하지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검색해보고 내가 제품을 애용하면서 나올 수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내가 애용하면서 미리 다 경험을 해보는 거거든요. 제품을 쓰게 되면요, 소비자들한테 나올 수 있는 질문들이 커버가 돼요. 그럼 내가 느끼면서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 앞으로 나오는 모든 신제품에 다그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빠른 시간 동안 그냥 막 이렇게 제품 애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떻게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코로나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사업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활동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죠. 그리고 자장격지 해야 되는 또 어려움들이 있고 그러면서 아, 이분들한테 해답이 뭘까라는 생각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남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그냥 저에 대한 해답인 거죠. 예. 요번에도 석세스 세미나 보게 되면 얼굴도 모르시는 분들이 스타마스터 많이 되셨더라고요. 그럼 저는 생각을 하죠. 저런 분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은 진짜 정직해요. 진짜 정직하고 제품 애용에서 비롯되는 소비자 마케팅이라는 거를 이 코로나 환경에서 제가 뼈저리게 느끼거든요. 공짜는 없어요. 공짜는 없는데요. 예, 열매가 그냥 그 헛수고도 없어요, 진짜. 그냥 나가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개미같이 하루하루를 쌓이게 되면 결국은 언젠가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게 저는 정말 애터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세븐코아, 에이코아 중에서 4개, 5개는 다 혼자 할수 있는 일이에요. 남이 필요 없고요. 제품 애용 혼자 할수 있는 일이죠. 예, 미팅 참석, 지금 다 온라인으로 미팅 참석하는데 옛날보다 더 혼자 할수 있는 일이 됐어요. 예, 누구를 가서 뭐 억지로 픽업해갖고 이렇게 끌려왔다면 이젠 자기가 자기를 끌고 가서 이줌 앞에 모바일 앞에 앉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주도적인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로 바뀌었어요. 혼자서. 예. 그리고 세 번째 동영상을 끊임없이 보고 그다음에 좋은 책을 읽어서 자신의 그릇을 넓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실내 쌓기를 하고 이러한 에이코아 중에서 할수 있는 것 중에 70%가 거의 다 혼자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자꾸 좌절되고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지금 우리는 이 30만 PB를 복제해내는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제품 애용을 하게 되는 것들로 그다음에 동영상을 듣고 줌에 맞춰갖고 미팅에 참석하고 자가로 할수 있는 좀더 주도적이고 좀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요.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너지를 안 써본 사람은 보단 써본 사람들이 말을 할 거고요. 스킨 부스터도 마찬가지고요. 해모임도 마찬가지잖아요. 먹어본 사람이 비염에 좋다라고 얘기하지 먹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애용에 대한 것들은 계속 말을 해도요.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어느 거보다도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나 또한 늘 제품을 애용한다고 하지만 아까 제가 그 제일 초창기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인생템이 내가 진짜 애터미에서 몇 개가 있는지 기존 제품과 가격 성분 비교해서 몇 개나 얘기하실 수 있는지 신제품을 지금 최근에 가장 다 빠짐없이 다 애용을 했는지 그리고 그 가성비 비교로 언제든지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수 있는 근거 자료나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서 아 내가 제품 애용에 대한 것들은 거의 완벽한 복제 모델로 한 달에 30만 PB 정도, 50만 PB 정도는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복제 모델이 됐다라는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로 한수 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파트너가 요번에 이제 석세스 세미나에서도 한 팀장님 그 70몇 세 되신 국장님인가요? 그분이 읊으셨다 그러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진짜 뼈저리게 우리 애터미 사업에 너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무대에 서는 사람들이 화려해 보이지만 절대 그냥 무대에 쓴게 아니죠. 그동안에 5년, 7년, 8년, 10년의 노고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도 안 알아줄 때 메일을 성실하게 다녔고 메일을 소비자를 만났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신제품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본인을 제품에 대한 애용자로 철저히 만든 그러한 숨은 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추 한 알도 그냥 불거질 리는 없고 저 안에 얼마나 많은 자연의 그 노력들이 들어갔는지를 얘기하는 시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도 저절로 본부장 되고 저절로 크라운 되고 저절로 임페리얼 될 리는 없죠. 그 안에 얘기하는 태풍과 천둥과 벼락이 저희가 생각하는 에이코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제대로 된 에이코아 제품 애용부터 이 대추의 그 골격을 갖추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주의 대추 한 알입니다. 대추 한 알.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낮. 우리 안에는 거절이 천 개? 거절이 천 개. 제품 애용은 2천 개. 소비자 전달은 500번. 뭐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동영상은 진짜 한 1,000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그 에이코아로 정말 멋있는 대추가 저 이제 이 대추 사진을 보면서 알았어요. 대추가 한알 달랑 달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렁주렁 달리더라고요. 한 열매에. 저절로 붉어지기까지는 힘든데 달리면 주렁주렁 달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에이코아로 정말 여러분의 이 가지가 지금은 이제 막 피어나서 앙상한 가지일지 모르지만 그걸 풍성하게 소비자 숲으로 채우고 그 안에 주렁주렁 사업자가 달리면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제품 애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애용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갖고 주렁주렁 대추 달리는 여러분의 줄기, 계보도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